이중섭 화백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서귀포입니다. 저는 지금 이중섭 화백이 한국전쟁 때 잠시 피난을 해 내려와 있던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올해로 이중섭 화백 가족이 서귀포에 온 지 딱 70년이 된 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선물도 함께 도착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일지 지금부터 그 현장 확인하러 출발하시죠. 지난 4월 서귀포에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 화가 이중섭의 원화 12점을 서귀포에 기증한다는 소식인데요.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 이중섭 미술관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을 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어떤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이중섭 원화가 12점 미술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섭섭이 보이는 풍경인데요. 네. 이 작품은 1951년에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서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21년이니까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 작품인데요. 지금도 미술관 인근에서 이 풍경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도 유사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작품인데 이중섭 화가가 피난 이후에 아마 거의 제주도에서 작품을 거의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이쪽 서귀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 70년 전에 그런 시간을 더듬어서 회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가족들과 서귀포로 피난을 온 뒤 1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가족들과 바닷가에서 개와 물고기를 잡으며 전쟁의 시름을 잊고 그 추억들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자, 이 작품 많은 분들이 좀 접했을 것 같아요. 왜 담배 그 속지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은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중섭 화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캔버스가 없으면 종이에, 또 종이가 없으면 나무판에 언제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그 재료에 그 하나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 정도로 창작력이 대단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그 양담배가 많이 있었던 시기여서 담배 속지에다 그린 건데. 이번 특별전은 원화와 함께 이중섭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대기 전시를 통해 이중섭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전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하루 8회씩 관람객 인원을 제한해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기증 작품들의 원화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아빠 이중섭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애틋한 가족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와 작품들을 음악과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셋방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던 이중섭 화백. 서귀포에서의 1년은 궁핍한 시기였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온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귀포에 거주할 당시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육지에서 바라본 풍경이라든가 그런 위주의 그런 그림들을 영상화한 것입니다. 사실 이중섭 미술관이 이제 생기게 된 계기는 199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이중섭이 살던 곳에 기념 표석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97년에 이중섭이 살던 거주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사실 작품 하나도 없이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을 했어요. 이중섭 전시관이 개관할 당시만 해도 원화 작품이 한 점도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듬해부터 뜻있는 이들의 기증으로 매번 운영의 전환점을 만들어 왔는데요. 2003년 이중섭의 원화 8점이 첫 기증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원화 60점을 갖추고 국내 국립미술관 가운데 두 번째로 이중섭 작품을 많이 보유한 미술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남덕 여사님께서도 팔레트를 기증해 주셨고, 그래서 쭉 지금까지 기증으로 이어오면서 미술관이 굉장히 그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12점이 다시 기증되면서 내년 개관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중섭 미술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증이 특히나 미술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특별전은 이중섭 화백의 기일인 9월 6일에 시작해서 개관 20주년을 맞는 내년 3월 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서귀포시는 4배가량 미술관 규모를 확충할 계획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 원화 확보가 이제 점차 이제 기존에는 48점이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삼성가로부터 12점을 받음으로써 원화 작품을 60점을 이제 소장하게 됐습니다. 그에 이제 따라가지고 이 이준석 미술관이 이제 규모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확장의 필요성이 이제 도민들이라든가 이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미술관을 이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면 이중섭의 대표작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의 실제 모습도 조망할 수 있는데요. 서귀포에서 수많은 부류의 명작을 탄생시키며 40살의 나이로 한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간 화가 이중섭.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은 여전히 서귀포의 진한 향기로 남아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의 따뜻한 가족 사랑의 그림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안겨줍니다.